순간 난 그대가 참 예쁘다. 최현준이라는 아이가 저랑 고성이 많이 찾아왔어요. 소장같이 철이 없는 것도 비슷한 거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먹으면 고집을 부리는 것도 비슷한 거 겉으로는 이제 밝게 웃고 그대로는 약간은 과학대 같은 느낌이지만 내가 알고 보면 본인의 속을 그런 것도 감추는 것 같은 거 약간 비슷한 거 아니 이게 이 질문이 뭐가 더 어려운 질문이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일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후천적으로 생기는 저의 성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알려지고 그리고 여러 작품들을 계속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제 마음에 어떤 이런 강박 같은 중압감 같은 그런 어떤 각박관념들로 좀 더 유연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면 나가 이것은 누구냐 사실은 감사합니다.